안녕하세요. 오늘 병꽃 삽목한 거 한번 이식해 보려고 합니다. 오래돼 가지고 이식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캐 볼게요. 으쌰. 어디 보자. 이야. 뿌리가 이렇게 잘 내렸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여기까지 삽목했는데 이렇게 대공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요. 이야,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그때 삽목할 때 어린 가지, 으씨, 저번에 쇼츠 영상 올렸는데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 젖었네. 이거는 지금 어린 가지잖아요. 뒤에 이 아이는 진짜 이 대공이 굉장히 이거 목질화된 아이잖아요. 뿌리가 확실히 좀 덜 내린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죽었고, 이렇게 뭐 죽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것도 있고, 그리고 4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역시 이렇게 목질화된 가지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딱딱하게 목질화된 이렇게 나무인데 이렇게 뿌리가 내렸습니다. 이것도 저거고. 이거 다 어떻게 다 심을까? 우와, 이것도 목질화된 가지로 한 건데 이렇게 키가 아주 커졌습니다. 여기 아주 대박이 있습니다. 이야, 엄청 대박이네. 이때까지 한번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우와, 이렇게 이거는 정말 나무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단합니다. 여기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여기부터 상토에 심은 아까 개들은 요거까지는 산흙이고, 요거까지는 산흙이고, 여기부터는 이제 상토예요. 상토에 한 거 앞줄에 놨다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산흙, 그리고 여기는 상토. 좀 묵은 가지들은 하나도 안 된 이게 모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어린 가지들은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뿌리가 되게 잘 내렸네. 이렇게 어린 가지들은 뿌리가 이렇게 잘 내린 또 모습입니다. 이건 또 뭐 조금 내리긴 내렸네요.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지금 상토의 한 모습입니다. 여기다 놓고, 으쌰, 이렇게 상토에 한 게 이렇게 크게 잘 자랐습니다. 자, 그러면 카메라를 들고 보세요. 먼저 산흙에 삽목한 아이들 여린 가지도 잘 됐고 묵은 가지도 잘 됐고, 이렇게 목질화된 가지 이거 굉장히 잘 됐죠. 이거 작은 것도 이렇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거의 3분의 1 정도는 상토에 했는데 상토에 한 애들은 이렇게 목질화가 막 되려는 어린 가지들은 다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목질화된 애들은 다 성공을 하나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산흙과 그 다음에 상토에 이렇게 삽목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요거 이제 이식할 거예요.
하얀 거. 뭐 이게 이게? 아니에요. 이 병꽃이에요, 병꽃. 병꽃이 이렇게 컸어? 네. 우리 저거 삽목한 거? 네. 세상에. 엄청 컸죠? 진짜 컸다. 됐어요. 이제 꺼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화분에 1차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뿌리가 4, 잎은 6을 넘지 않게 남겨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가지를 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쳐서 잎을 한번 늘여볼게요. 이렇게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떡하지? 속은 좀 잘라내고, 이 아이 여기서 좀 잘라서 일단은 뿌리가 잘 내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제가 가지를 좀 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쳐야 될 것 같다. 여기 잘 쳐진 건가? 이렇게 쳐주겠습니다. 이 아이도 항상 나무를 옮겨 심을 때는 6대 4를 기억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아, 이거 조금 여기가 좀 긴 것 같기도 하고, 예쁜 나무를 위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모기가 너무 물어가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